안녕하십니까. 어서 우파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 뉴스인데 전체 기업 0.9%인 대기업, 그러니까 전체 기업 중에서 0.9%, 불과 1%도 안 되는 대기업이 우리나라의 수출액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내부적인 내용들은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가 있냐요.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디보다도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심해요. 대기업을 계속 압박하고 특히 진보좌파 정부에서 더 대기업을 힘들게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걸 통해서 도대체 우리가 얻는 게 뭐가 있냐는 겁니다. 이미 아무리 제한하고 압박을 해도 우리나라의 수출에 거의 뭐 3분의 2를 차지하는 게 불과 0.9%밖에 안 되는 대기업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만약에 진보 좌파면 여기에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래, 대기업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그래, 대기업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야. 그러면 중소기업을 위해서 대기업을 더 압박하고 대기업을 죽여버리자 라고 하는 게 정상인가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달렸으면 그게 아니잖아요. 자, 진보 좌파 여러분들 그러면 중소기업 갈 거예요? 여러분들 삼성 갈 수 있는데 중소기업 갈 거예요? 현대자동차 갈 수 있는데 중소기업 갈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양심적이지 않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가고 싶은 건 삼성, 현대, SK 가고 싶으면서 왜 대기업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더 많이 삼성, SK, 현대 같은 기업들이 늘어나게 하면 되잖아요. 그게 간단하잖아요. 그게 정답인데 왜 여러분들은 대기업을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 진보 좌파들은 자신들이 자기 자식은 어떻게든 세습시켜서 삼성, 현대, 대우 같은데, 죄송합니다, 대우는 아니죠, 그런 대기업에 넣어주고 싶잖아요. 네? 자동차 공장, 거기 대기업 자동차 공장에 어떻게든 기존에 있던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식, 자녀 혹은 관련된 사람들 집어넣어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채용 비리 같은 게 계속 터져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어떻게든 넣어주고 싶고 거기에 가고 싶으면서 왜 정작 겉으로는 대기업을 압박하고 싫어하고 대기업을 더 규제해야 된다는 정치인들을 뽑아주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묻고 싶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양심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진보좌파 여러분들. 심지어는 우파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대기업이 우리나라를 너무 잠식하지 않냐라고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저도 이마트 같은 애들이 전국을 다 장악해버리고 동네 마트까지 다 치고 들어와서 먹는 거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기업들을, 대기업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삼성을 우리가 없앤다, 삼성을 쪼갠다고 해서 중소기업이 반도체 만들어서 그거 잘 팔 수 있나요? 삼성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이 스마트폰 뭐 삼성을 없애버리고 삼성이 이제 사라져버리면 그 스마트폰 갤럭시를 대체할 만한 수출 충분히 잘 되는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스마트폰 만들 수 있나요? SK가 하는 반도체 그런 거 충분히 저기 시골 동네에 어떤 작은 공장 같은 데서 그거 반도체 만들어낼 수 있나요? LG가 하는 디스플레이 그거 만들어낼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거 다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대기업에 대한 자세를 뭘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오케이, 내수시장에서 대기업이 너무 많은 수익을 얻지 마라. 이건 맞아요. 대기업이 내수시장에서 수입을 너무 많이 얻는 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자, 미국의 코스트코가 미국에서도 잘 되지만 우리나라에도 봐요. 와서 다 각 지점마다 다 자리 잡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이마트가 해외에 많이 나가라. 롯데마트 해외에 많이 나가라. 삼성 너희 해외에 많이 물건 팔아라. 더 많이 팔아라. LG, SK 너희들 물건 해외에 더 많이 팔아라. 현대자동차 그래 해외 미친 듯이 팔아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걔들만을 위한 수출 집중화된 어떤 뭐 공단을 만들든지 해서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대기업을 지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삼성의 그런 식으로 대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수출을, 너희들은 수출을 집중해라. 국내에 너무 많이 팔려고 하지 마라. 대신 수출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기업이 만약에 수출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약 전체 매출의 한 90%, 80%, 90%를 넘는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비중은 한 10%밖에 안 된다. 이를테면 삼성이 반도체 만들어서 파는데 수출이 90%고 국내에는 한 10%만 판다. LG가 디스플레이 뭐 그 LG LCD 만드는데 그거 수출이 90%고 국내에서 유통되는 건 10%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렇게 해서 국내 시장에서는 대기업이 너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재용, 자 이건희에게서 이재용으로 상속하는데 아무런 세금 없이 100% 그냥 상속 가능하도록 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들이 과연 삼성, LG, 뭐 SK 이런 애들이 국내에서 뭐 짜잘하게 짠 돈 굴리려고 할까요? 아니죠. 상속을 아무런 세금 없이 부담 없이 해주게 한다라고 하면 얘들 미친 듯이 수출 많이 할 수 있는 거 만들걸요? 국내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거에 한해서 그렇게 한다면 공장도 당연히 베트남 가 있는 것도 다시 끌고 오지 않을까요? 왜? 국내에서 수출 비중 늘려야 되니까. 수출 비중 늘려야지 이건희, 이재용이 아무런 문제 없이 기업 상속할 수 있게 해준다면 걔들 어떻게 할까요? 베트남 가 있는 공장까지도 우리나라 가지고 올 거예요. 왜? 수출 늘려야 되니까. SK, LG 수출 늘리기 위해서 미친 듯이 노력할 거예요. 그 외에 많은 대기업들 수출 미친 듯이 노력을 할 거예요. 맞잖아요. 왜? 상속을 시켜주면 기업의 상속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100% 그냥 세금 없이 그냥 공짜로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의 공장 안 늘어날까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예요. 짓지 말라고 해도 삼성한테, 현대에게 우리나라 공장 짓지 마, 임마. 짓지 마! 라고 해도 걔들 어떻게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 수출 늘려야죠. 우리 이거 상속하려면 수출 늘려야 돼요. 제발 좀 공장 짓게 해주세요. 삼성 반도체 공장 더 많이 지어야 돼요. 좀 수출하게 해주세요. 스마트폰 공장 지어야 됩니다. 제발 좀 공장 짓도록 해주세요. 제발. 현대 어떻게 하겠어요? 수출 비중 늘리려고, 자 우리 제발 좀 공장 짓게 해주세요. 우리 여기 공장 지을게요. 수출 많이 할게요. 제발 좀 일자리 많이 만들 테니까 제발 좀 공장 짓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자 기업 상속 아무런 제한 없이 하도록 해주면 그렇게 할 거예요. 100%. 오히려 수익은 좀 수출에서 국제 단가는 좀 내려가겠죠. 베트남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하면 당연히 단가는 좀 비싸지니까 당연히 수익은 줄어들겠지만 걔들 입장에서 그거 상속하게 해준다면 상속에 아무런 세금 없고 아무런 법적인 문제 없이 그대로 자식에게 상속되고 경영권 가질 수 있게 해주고 그 경영권을 아무런 걱정 없이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면 공장 국내에 짓지 말라고 해도 해줄 거예요. 우리는 왜 이런 생각을 못해요? 이게 틀렸어요. 자, 진보좌파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피해보는 게 뭐예요? 우리 국민이 피해보는 게 뭐예요? 자, 일단 대기업들이 국내 물건, 국내에서 수익을 많이 내는 게 아니에요. 얘들은 수출에 집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시장은 당연히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이 많이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시장이 막 대기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건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수출 많이 하니까 공장 많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국내 일자리 늘어나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 피해보는 거 없어요. 오히려 삼성 갈 수 있고 LG 갈 수 있고 SK 갈 수 있고 현대차 갈 수 있는 일자리 늘어나니까 우리 국민들 더 좋아지는 거예요. 젊은 애들 더 좋아지는 거예요. 자, 이재용이 기업을 경영하는 거, 최태원이 기업을 경영하고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 그게 배 아플지는 몰라도 그걸로 인해서 대기업을 밀어주는 걸로 인해서 대기업의 상속을 그렇게 쉽게 해주는 걸로 인해서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게 뭐예요? 없어요.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게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대기업이 적이에요? 왜 대기업을 그렇게 압박을 하고 상속을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이 얻는 게 뭐예요? 없잖아요. 진보좌파 여러분들 양심에 손을 얹고 얘기를 해보세요.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왜 우리는 대기업 그렇게 지원을 못해요? 왜 대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잘되고 해외로 더 뻗어나가도록 그런 정책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는 게 없는데. 진보좌파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대기업이 나쁘다, 대기업이 압박을 해야 된다, 대기업이 상속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얻는 게 없다는 걸 여러분들도 솔직히 1분을 생각을 해보면 알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진보좌파가 정답이다, 진보좌파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게 정답이다, 대기업은 나쁜 거다, 부가 있는 사람들은 나쁜 거다, 부자들은 나쁜 거다라는 고정관념 때문 아닌가요? 그 고정관념을 누가 심어줬을까요? TV, 라디오, 신문 혹은 기성 정치인들, 진보좌파들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 사람들 누가 여러분들에게 대기업 나쁜 거고 부자들이 나쁜 거다라고 심어줬죠?
자, 그러면 그런 미디어가 만들어낸 그 부자는 나쁜 거다, 대기업은 나쁜 거다라는 인식, 그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자, 작가들이 그 영상을 만들고 내용을 만들고 다 했겠죠. 그 작가들이 우리나라에서 방송 작가, 라디오 작가 이런 사람들 어디에서 나올까요? 굉장히 소수의 집단입니다. 그 소수의 집단들 중에서 굉장히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굉장히 좌파 성향의 신문에서 어떤 작가들을 양성해내는 곳들이 있고 거기에서 굉장히 우리 사회의 어떤 미디어의 권력이 다 작가진으로 들어갑니다. 굉장히 불편한 구조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파헤쳐봐요. 이걸 알면 놀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대기업 나쁜 거, 부자 나쁜 거라는 인식을 갖게 된 그 구조 자체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좀 시스템상으로 좀 이상한 구조가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가지게 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서 대기업이 나쁜 거다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케이, 대한항공 땅콩 갑질, 그걸 해서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는 게 뭐예요?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게 뭐예요? 쉽게 답을 못할 거예요. 오케이, 그 자체 행위 자체는 잘못됐어요. 자식 교육 잘못 시킨 거 맞아요. 하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 그게 비록 갑질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차후에 이제 오너가, 대한항공의 오너가 될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기업이 잘 되는 게 좋아요? 잘 안 되는 게 좋아요? 더 까칠하게 해서 기업이 다 더 잘 유지되는 게 좋아요? 아닌 게 좋아요? 오너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저는 그거 어느 정도 이해가 되거든요. 물론 싸가지 없이 한 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대기업이 적이다라고 생각을 갖게 된 게 어디에서부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기업이 적이 나쁜 것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게 된 그 시스템, 그 어떤 미디어, 어떤 방송의 힘, 방송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서 심었던 그것들을 짰던 그 작가진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방송 미디어의 수많은 작가들을 양성해내는, 배출해내는 그 기관들이 굉장히 좌파 집단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나요? 사실은 거기에서부터 이런 인식들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교육은 어떤 식으로 시킬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드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진보 좌파라도 여러분들의 양심을 가지고 지금 우리 사회의 구조를 한번 들여다봐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모순점을 느끼게 될 거예요. 불편한 진실이에요. 하지만 봐야 되는 거예요. 대기업은 여러분들의 적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